입니다에서 스페셜 DJ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댓글을 읽으시면서 찐으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또 청취자와 만나는 시간 오늘 또 어떠신지. 네, 지난번에 또 오랜만에 MBC에서 라디오 DJ로 또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듣고 들었던 장소이기도 한데 또 보이는 라디오에 굉장히 좀 색다르고 또 아이돌 이게 그렇죠? 라디오니까. 네. 뭔가 내가 과연 나와도 되는 건지. 아, 아닙니다. 선배님이 안 나와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도 됩니다. 아, 그래서 어제 짠 것 좀 먹고 잤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포스, 푸동푸동하게. 아, 일부러? 네, 뭐. 네, 이렇게 좀 나와서. 아, 진짜요? 저는 보통 이제 뭔가 이제 스케줄이 있기 전날에 최대한 안 먹고 자려고.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는 반대가 돼요. 볼 오히려 이렇게 한방하게. 아이고. 뽀송뽀송하게. 그렇죠. 근데 오늘 누구보다 지금 아이돌 같은 아이돌의 모습이 지금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돌 라디오에서 선배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아주 지금 영광인데. 그러니까요. 또 이제 그 저번 그 이제 스페셜 DJ를 하셨는데 DJ 자리를 굉장히 어떻게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DJ를 하게 되면 네. 하고 싶은 시간대나 시간대 뭐 약간 주제가 있는지. 네. 주제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8시 정도? 8시 8시나 9시 정도에 딱 이렇게 퇴근하고 식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쯤이나 집에 도착해서 딱 들을 수 있는 안전하게. 네. 딱 아이돌 라디오. 그래요? 아이돌 라디오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이거 망했다. 저희 자리를 언제든지. 저희 자리를 근데 너무 선배님 목소리로 딱 퇴근하고 저녁까지 먹고 이제 더 이상 일과가 없을 때 선배님 목소리로 뭔가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퇴근할 때. 네. 그런 시간 되게 좋은 시간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최고다. 되게 탐난다. 네, 황금 시간. 지금 선배님께서 되게 굉장히 좋아지고 계세요. 촉촉해 하시는 표정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를 꼭 선배님, 제가 사실 선배님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요즘 되게 즐겁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해외 일정이 많아서 이제 해외 호텔에 있으면 너튜브를 정말 많이 봐요. 아, 네. 네. TV 연결해서. 네. 유튜브에 요즘 선배님 그 채널이. 아. 네. 사실 제 핸드폰을 장악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친구. 네. 근데 그걸 이제 밥친구라고. 네. 친구.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아, 네. 제 친구의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요. 네. 제가 ENFJ이다 보니까 네.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갖고 있는 친화력으로 빨리 이제 친해질 수 있는 네. 제 능력을 작가님께서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누가 어떤 손님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네, 그런 기획으로 이제 제작된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모르다가. 아, 모르니까. 맞아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연이 있는데, 좀 이제 모르고 만나는 그런 네.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 채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김혜준 씨. 네. 출연했었는데. 술집 사장님께 서비스를 요청하는 무슨 인간미를